제작진은 정아 씨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었다. 전문가에게 정아 씨의 상태를 물었다. 하루에도 5번에서 6번 계속 그래요. 하루에 5번. 운동할 때도 정신 놓을 때도 많아요. 그래요.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감량하다 보면 우리가 근육이나 근육량은 늘어나면서 지방이 감소해야 되는데 근육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나지 않고 지방과 동시에 빠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지지해주는 힘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혈압도 제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정아 씨가 걱정돼 병원으로 달려온 도전자들. 손이 된 건 뭐예요? 예? 부부를 좋아해서 부부가 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감당의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상황. 마음이 짠하다. 꼬박 하루 24시간을 굶고먹는 첫 끼. 경아 씨, 가족 말고 누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깐만, 손에 경련이 밀고 모두의 시선은 정아 씨의 손에 머물렀다. 힘 주지 말고. 범상치 않은 자국이 손에 그려져 있었는데 정아 씨의 손에 그려진 자국은 무엇이었을까? 24살의 아가씨 소정아. 중졸에 몸무게 120kg. 그녀의 남다른 이력서. 집단 따돌림에 피해 숨어든 그녀의 어두운 방에서 그녀는 자학의 자국들을 새겨 넣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보는 게 싫어요. 근데 보는 게 싫어졌어요. 이제 이런 것도 싫어졌고 근데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지금.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하루는 자학하고 또 하루는 살을 찌우며 살아온 정아 씨. 다시 지울 수 있다면 정말 살을 뜯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다 잊지는 못해도 흔적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그때 생각이 잠깐 계속 들어요. 그때 이랬구나. 그때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내 몸에 자해를 하지 않으면 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과거 때문에 지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후회스럽다고 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정아 씨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